이번 시간에는 옥테인 콤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행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비하인드 디 8볼, 소지로, 채플린, 필릭스 에리얼, 리버스 오라이즌탈, 약지 손가락으로 제로그라비티, 찰리 채플린, 풀트윌, 핸들 스위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기술들 모두 마스터했다는 걸 가정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발로란트 콤보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을 약간 변형했습니다. 게임 속 모습을 보시면 검지, 리버스 채플린이 들어갔는데 검지손가락을 빼버리고 중지와 검지로 화이트핸드를 쥔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데요. 현실에서는 검지손가락을 축으로 회전이 되다가 손가락을 갑자기 빼버리면 회전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중간에 리버스 오라이즌탈을 섞은 방식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앞서서 콤보 영상과 함께 슬로우 모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길이도 좀 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파트를 나눠서 연습을 하는 편인데요. 이 강좌에서도 파트를 총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맛대로 파트를 더 세분화해도 좋으니까 제가 나눈 파트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이트핸드를 주신 팬그립에서 시작을 해요. 젠로로버 하시고 새끼손가락으로 제플린 4바퀴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약지손가락이랑 새끼손가락으로 세이프핸들 잡은 자세에서 필릭스 에어리얼 하시면 끝나는 파트입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젠로로버를 하고 내 손가락으로 캐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젠로로버를 하고 새끼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이랑 캐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젠로로버 때 줬던 회전을 그대로 받아서 채플린을 돌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젠로로버를 하시는데 새끼손가락 펼쳐주시고 엄지와 새끼손가락 잡고 바로 새끼손가락으로 채플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렇게 4바퀴 새끼손가락으로 채플린을 하고 나서 약지로 다시 캐치를 해줄 때 피봇나사에 가깝게 아싹 잡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잡으셔야 필릭스 에어리얼 하시기 좀 더 수월할 겁니다. 훨씬 안정적으로 될 거예요. 첫 번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젠로버하고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서 부드럽게 새끼손가락 채플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피봇나사에 바싹 잡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잡아서 필릭스 에어리얼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베이직 그립, 세이프 핸들 쥐고 시작합니다. 호라이즌탈 해주시고요. 리버스 호라이즌탈 해주실 건데 포인트는 약지 손가락에 걸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제로그라비티 찰리 채플린 두 바퀴. 지금 아래로 보시면 중지와 약지로 세이프 핸들 쥐고 있습니다. 손바닥이 위로 갈 수 있도록 손목을 돌려주시고요. 이 힘 받아서 중지 손가락 위에 바이트 핸들 올려주시고 풀트윌 하듯이 올려줍니다. 검지손가락 위로 이 힘 받으면서 채플린 한 바퀴 하시고 여기 세 손가락으로 세이프 핸들 잡으시고 리버스 오라이즌탈 하듯이 화이트 핸들 검지손가락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핸들 스위치
이번엔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라이즌 탈 하시고 리버스 호라이즌 탈 할 때 평소였으면 그냥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잡고 리버스 호라이즌 탈을 했겠지만 이번에는 약지 손가락에 걸칠 수 있도록 리버스 호라이즌 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리고 엄지와 새끼손가락으로 잡고 여기 사이에 발리송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약지 손가락이 걸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호라이즌 탈한 자세에서 내리고 지금 리버스 호라이즌 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엄지와 새끼손가락으로 잡고 약지 손가락에 걸칠 수 있도록 여기 검지와 중지는 이 발리송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펴고 있는 게 좋겠죠. 손바닥의 위를 가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인 거죠. 엄지와 새끼손가락으로 세이프핸드 이쪽 잡고 약지 손가락이 이 칼등 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약지 손가락에 걸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약지 손가락으로 제로그라비티 찰리 채플린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약지 손가락과 중지 손가락으로 세이프 핸들을 캐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자세에서 손바닥이 위로 가도록 손목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서 여기 있던 바이트 핸들을 중지 손가락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풀 트윌을 해줄 건데 원래 풀 트윌이 이런 식으로 중지를 내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중지 손가락 위로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약지 손가락으로 밀면서 내리고 중지랑 약지랑 잡고 있죠? 검지 손가락 위로 대줍니다. 그리고 나서 올려줘요. 약지 손가락 다시 접어주겠죠? 그리고 검지 손가락 위로 바이트 핸들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 힘 그대로 받으면서 리버스 채플린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세이프 핸들, 바로 오는 세이프 핸들 캐치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리버스 호라이즌 탈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돌고 있죠? 돌고 있다가 캐치하고 리버스 호라이즌 탈 하듯이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검지 손가락 위에 바이트 핸들을 올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핸들 스위치로 마무리. 마지막으로 다시 알려드리자면 호라이즌 탈 하고 리버스 호라이즌 탈 할 때 새끼손가락 엄지 손가락으로 잡고 약지 손가락에 걸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포인트 잊지 마시고요. 제로그래비티 찰리 채플린 해주시고 손바닥 위로 갈 수 있도록 손목 돌려주시고요. 중지 손가락 위에 바이트 핸들 올려주시고 풀트윌 하듯이 약지 손가락 눌러주면서 검지 손가락 다시 대주시고 검지 위로 발리송 올려주세요. 올리는 힘 그대로 받으면서 리버스 채플린 바로 오는 세이프 핸들 잡고 리버스 호라이즌 탈 하듯이 검지 손가락 위에 발리송 올려주시고 중지 내리고 핸들 스위치. 첫 번째, 두 번째 파트 모두 어느 정도 익히셨다면 이제 조립을 해볼 텐데요. 옥테인 콤보는 먼저 세이프 핸들 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비하인드 A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젠로 로버를 할 때부터 파트 첫 번째가 시작이 되는 거죠. 새끼손가락으로 채플린 4바퀴 둘, 셋, 넷 힐릭스 에어리얼 하시고 캐치하신 다음에 리버스 호라이즌 탈 하듯이 약지손가락으로 걸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건데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리버스 호라이즌 탈을 해주셔야겠죠? 제로그라비티 찰리 채플린 손바닥이 위로 갈 수 있도록 손목 돌려주셔서 발리송 올려주신 다음 풀트윌 하듯이 약지 내리고 검지 붙이고 검지손가락 위로 올려주세요. 그 힘 그대로 받으면서 리버스 채플린 돌려주시고 바로 오늘 세이프 핸들 잡으신 뒤에 리버스 호라이즌 탈로 검지손가락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핸들 스위치 하면 끝나는 콤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파트를 두 개로 나눠서 연습을 해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더 세분화해서 뭐 파트를 세 개, 네 개, 뭐 다섯 개 뭐 더 많이 나눠도 되니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